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저희 신한수가 8월 29일 1일 토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29일자로 유튜브를 통해서 남파 간첩들을 향해 난수 방송을 송출했다라는 사실을 보도드렸죠. 즉 다른 곳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이 남파 간첩들, 뭐 지금 이 대한민국 내에는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남쪽에서 도사리고 있는 북한의 간첩들을 위한 지령용 난수 방송을 다른 곳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죠. 대외용 라디오 매체이자 또 유튜브 채널로도 개설되어 있는 평양방송, 이 평양방송이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010001001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졌던 건데, 문제는 우리 언론에서는 이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난수방송을 보냈다, 아 대한민국에서 도사리고 있는 북한 간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난수 지령을 받았다, 그냥 이 정도만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난수 방송을 권하는 과정에서의 그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 몇몇을 보니까 김정은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발견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된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양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 뭐 내용은 이런 거였죠. 친구들, 719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정보기술 기초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23번, 479페이지 19번, 694페이지 20번 등등등등에 막 숫자를 막 늘어놓죠. 이게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막 난수방송 얘기하면은 어느 교재에 있는 책을 꺼내서 그 페이지에 어느 대목을 딱딱 집어가지고 이제 단어로 조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난수방송을 유튜브 채널에다 한 건데,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남파 간첩들에게 난수 방송을 쏘아올린 평양방송이라는 곳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의 상단 이미지, 소위 말해서 채널 아트라고 하죠. 근데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일단 평양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DPR of Korea라고 해가지고 평양방송 서비스 북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메인 이 위쪽을 보세요. 일단 인공기가 옆쪽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김일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김정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 번째 사진에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제1대 김일성, 제2대 김정일, 그리고 제3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근데 지금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김정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어떤 여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한 여성. 왜 김정은이 이 사진에서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 세 번째 있는 여자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군데? 저 여자가 누군데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바로 이 여자가 김일성의 첫째 부인이자 김정일을 낳은 바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숙, 우리가 아는 그 김정숙이 아니라 김일성의 첫째 부인 김정숙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나열된 세 개의 사진을 보면은 김일성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때를 이은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첫째 부인 김정숙 이렇게 걸렸다는 건데, 도대체 왜 김정숙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저희가 지적해야 될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북한의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철저하게 수령 독재 체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 그 3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백두혈통이라고 철저하게 그들을 감싸놓고 그 과정에서 원수님 원수님 하면서
심지어 그 김정은이라는 가장 최근에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조차도 북한 사회 내에서는 최고 존엄으로서 지금 추앙받고 또 김정은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 존엄으로 모셔야 할 김정은이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정작 빠져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신한수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지금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보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왜 이 난수방송을 쏘아올렸다는 평양방송에서 김정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를 내놨습니까? 김정은이 9년간의 통치에 따른 통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동생인 김여자에게 권력을 분할했다. 뭐 이런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동생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통치를 위임하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김정은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뭐 쉬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애초에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였다라는 점은 저희 신한수가 말했죠. 통치 스트레스? 그런 논리라면요, 수십 년간 통치했던 김일성,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수십 년간 통치했던 김정일은 벌써 스트레스로 100번은 죽고도 남았겠죠. 그런데 김일성도 멀쩡했고 김정일도 멀쩡했는데 고작 통치한 지 9년밖에 안 된 김정은은 무슨 스트레스로 하다못해 그 권력이라는 건 자식한테도 빼앗기가 힘든 게 바로 권력인 건데 왜 여동생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졌겠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말합니다. 김정은의 신변에 뭔가 있기는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약간 뒷받침한 듯한 자료가 바로 이 사진들을 통해서 또 나왔다. 결국 최고 존엄으로 모셔야 될 김정은의 사진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평양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왜 사라져 있는가. 김일성과 김정은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 자리에는 김정은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왜 김정은 사진 대신 김일성의 첫째 부인 김정숙의 사진을 넣었겠는가? 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이 부분을 저희가 긴박하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사들은 그저 그냥 북한에서 난수방송 쏘아올렸다 이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신의 한수는 그 난수방송을 쏘아올렸다는 북한의 유튜브 채널에서 왜 김정은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엄지 파랗게 추천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게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이지 않을까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인데요.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샴푸입니다. 제가 벌써 이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탈모 샴푸는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밤에 돌아오고 나면은 머리가 간지럽지 않아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다른 주변에서 지인분들에게 추천도 드려봤지만 일단은 다들 공통점이 두피가 간지럽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신의 한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이 좋아야지만 이 샴푸를 칭찬하는 데에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탈모하시면 어떤 성분이 먼저 기억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비오틴 하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오틴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90%를 차지하는 게 케라틴 단백질입니다. 이러한 케라틴 단백질을 생성시켜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 가득한 샴푸, 그런데 탈모 샴푸 쓰시면 뻑뻑해서 사용하기 힘드시다고요.
탈모 샴푸 쓰면은 모발이 뭔가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걱정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샴푸뿐만 아니라 저희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트리트먼트까지 준비했습니다. 트리트먼트와 샴푸를 같이 준비했는데요. 모발의 영양을 윤기를 책임지는 동백나무씨 오일과 동백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결을 위해 널리 사랑받았던 게 바로 동백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분이 모발감에 깊은 영양감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탈모 샴푸 비싸지 않나요? 저희 신의한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하나 더해서 69,900원에 단독 특가 진행합니다. 135,000원이 정가입니다. 하지만 거의 반값이 할인된 48%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준비한 단독 특가라는 점, 이 단독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010-9976-4169로 주문 넣어주세요. 010-9976-4169입니다.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바로 결제 정보 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